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평 가성비 펜션,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청평 가평 가성비 펜션 소량기 펜션에 왔습니다. 여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앤틱한 가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뭔가 느낌이 약간 산장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 바로 막 뒤에 산 있고, 그렇지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돌면은 바로 이렇게 도로가 나온. 그래서 사실 찾기 엄청 편했어요.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지나가다가 여긴가 보다 해서 딱 들어왔는데, 이쪽을 봤을 때는 완전히 숲속에 있는 별장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. 방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방들을 좀 촬영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청평 가성비 펜션으로 유명한 소량기 펜션의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아마 2인실 방인 것 같죠? 근데 사장님께서 저희도 처음에 여기 온 이유가 가격이 굉장히 싸요, 여기가 진짜로. 그러니까 왜 가성비 펜션인지 알 것 같은 가격이, 가성비 펜션이라기보다 그냥 되게 저렴한 펜션이에요, 대놓고. 보통 다른 펜션 예약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 가격밖에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바베큐가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, 여기에서 밤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곳입니다. 이쪽으로 가면 또 다음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있어. 되게 가구들도 엄청 고급스럽고 약간 집 같은 느낌? 자, 다음은 이 비밀의 문을 따라 나오면 여기에 탁구장이 있는데, 여기 놀러오면은 100% 탁구 치느라 시간 하루종일 다 갈 것 같은 그렇게 생긴 탁구장이 있습니다. 뭔가 엄청난 창고의 느낌이. 다트도 할 수 있고. 여기는 진짜 되게 넓은 방인데? 거의 침대로 따지면은 지금 4인 기준 침대 같기는 한데, 아니구나, 6인이구나. 여기 거의 한 10명도 잘 것 같은데요, 제가 볼 때는. 방이 워낙 넓고 소파도 있고, 거의 1인당 만원꼴의 비용으로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평이라고도 하고 청평이라고도 하죠. 청평 소량기 펜션. 가성비 좋은 청평 펜션입니다.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소량기 펜션의 마스코트 라고 합니다. 너무 예쁘다. 정말 귀여워요. 자, 이 방은 훨씬 큰 방인가봐요. 바비큐가 이렇게 많이 세팅이 돼 있고. 여기는 거의 MT화도 되겠는데요? 여기 스크린도 있다. 이 스크린에다가 그러면 이거 빔 프로젝트로 여기 스크린에다 영화 빡 틀고. 와, 근데 이렇게 넓은 방이 있을 줄 몰랐는데. 이 방이 근데 제일 대박인 거는 제가 보기엔 이 롤스크린입니다. 이런 거 어디 가서, 이런 거 있는 펜션 처음 본 것 같은데? 새로운 방인데. 여기는 침대가 큰 게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. 여기 이 정도가 제가 볼 땐 4인 가족, 5인 가족 정도가 놀러 오기에 딱 적당한 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여기도 굉장히 큰 방인데요. 바베큐가 이만큼이나 세팅이 돼 있고, 방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여기는 마치 MT나 이런 거 놀러 왔을 때 남자방, 여자방 이렇게 딱 나눠서 바베큐는 한 곳에서 먹고, 남자방, 여자방 나눠서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. 아주 아늑하고, 전체적으로 청평 소량기 펜션은 굉장히 별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보통 있는 그런 펜션 같지는 않고. 방이 진짜 많아요. 한 총 9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 부루마블 주고 가셨어요. 사장님께서 여기 길만 건너가면은 바로 놀 수 있는 계곡이 있다 그래서. 지금 여름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여기 여름 되고 하면은 되게 놀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. 진짜 바로 앞이거든요? 아까 저기 소량기 펜션이 저기 있고 여기가 바로 계곡이에요.
거리가 엄청 가깝거든요. 와 계곡. 우와. 여기는 이제 봄 되면은 이렇게 파랗게 다 나뭇잎 자라고 이러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.